역시 보충 자료 드린 기본 학습부터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년 안동 출생이고요. 96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경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처와 일상의 균열을 해부하는 개성있는 작품세계 이것이 권여순 작품세계의 특징입니다. 오영수 문학상, 이상문학상 등등의 상을 받았고요. 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술은 일주일에 두 번, 더 나이 들면 한 번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마 애주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작품 속에 술 마시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다는 그런 평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작품 뽐밤에도 술 마시는 그런 소재가 등장합니다. 예. 작품 소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입니다. 줄거리를 보시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수환이라는 남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영경이라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두 사람은 다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고난이라 그럴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경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언니 두 사람이 있는데 영선과 영미입니다. 수환은 어머니 기순이라는 어머니가 있고 형님 수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혼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서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삼쪽에 줄거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아는 금속을 절단하고 혹은 가공하는 그런 공장을 경영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일종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쪽에 뼈가 무너지고 저내리는 수환이 있다. 그리고 술에 잠시 깨가는 영경이 있다. 영경은 이혼한 이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 즉 이혼하고 아이를 일종의 전 남편 에게 일종의 이제 빼앗기는 그리고 이민을 가버리는 그런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아마 술에 기대어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또 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그런 두 인물입니다. 두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힘겹게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사랑하지만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다. 둘은 언젠가 끝이 될지 모르는 파멸을 시간 속에서 남은 사랑을 쏟는다. 자, 처음에
이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경의 큰 언니가 영선이고 둘째 언니가 영미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요양병원에 이 수완도 영경도 같이 요양병원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니가 같이 이 요양병원으로 찾아가면서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하고 큰 언니가 둘째 언니에게 하는 말 여기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이 대화로부터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주제를 건드리는 말인데요. 참 끔찍한 이 삶을 그나마 가장 극단적으로 끔찍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인공 두 사람입니다. 수환과 영경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보듬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가. 상당히 이제 주제나 내용이 무겁고 우울한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서 감동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아는 둘째 단락입니다. 수아는 스무 살 때부터 시작한 새 일로 제법 큰 돈까지 벌기도 했으나 이내 사업은 부도를 맞고 아내는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도망을 간다. 아마 이제 부도가 나니까 위장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재산을 그나마 지키기 때문인데 위장 이혼을 한 후에 자기한테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설정된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아내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은 것이죠. 이런 이제 고독한 상황 속에서 이 수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일종의 건강보험도 되지 않아서 더욱 힘든 지금 과정으로 인생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살할 시기를 생각하며 수아는 하루하루를 버틴다. 영경 또한 수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스스로 버린 삶이었다. 자, 이제 영경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나옵니다. 중등교사, 국어교사로 20년을 재직한 영경은 33세 결혼한 남편이 있었고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설아에 100일 된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한테 사실은 속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다는 것은 다른 상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의 양육권을 영경은 가지게 되었으나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시부모 댁에 잠깐 맡겨진 영경의 아들은 그들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일종의 준비된 계획 하에 이렇게 이민을 가고 있게 되죠.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 영경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술을 마시게 되죠. 술에 의존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깊어가고 그녀의 교직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43세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고초를 겪은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각각의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경은 수환을 처음 만나고 아직 자신에게 남은 행운의 몫에 의아해한다. 그래서 수환이 기억하는 영경의 첫 기억은 앙상한 몸이었다. 아마 영경은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이 친구 결혼식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이 수환이 그녀를 등에 업고 집에 바래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술에 취해서 영경은 쓰러지고 수아는 매번 그녀를 등에 업고 집에 바래다주는 이런 모습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은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일주일 만에 옥탑방을 정리하고 영경의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일종의 동거가 시작된 거죠. 서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환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악화되어서 지방 요양원에 수환이 먼저 입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달 정도 영경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수환은 지방 요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쪽에서 이제 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환이 건강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합병증까지 걸리고 해서 이 관절염 치료로 지방요양병원에 오게 되고, 영경은 또 나름대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나빠져서 결국 수환을 따라 요양원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입주를 해서 같은 지방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환과 영경, 한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을 다른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다른 이제 환자들이 알류 커플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개를 합해서 알류 커플이다. 이렇게 이제 농담삼아 부르는 것입니다. 둘의 사랑은 어떤 확실성도 예고되지 않고 있고요.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약속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기대인데, 이 두 사람은 행복을 꿈꿀 수 없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같이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영경이 수환에게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모티프를 제공합니다. 톨스토이는 어떤 정치범을 보며 그의 이지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자만심 또한 굉장해서 결국은 별 쓸모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지력은 지적인 능력이고요, 자만심은 일종의 자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자만심을 넣고 분자에 이지력을 넣으면, 이지력이 자만심보다 크면 그게 1 이상이 되잖아요. 1 이상. 근데 반대로 자만심이 이지력보다 크면 그것은 0.1 이하가 되겠죠. 0.8이든 0.9든 그걸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만심 자리에 나쁜 것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나쁜 특성을 그 분모에 넣고 그 이지력 자리에 좋은 특성을 거기에 넣으면 그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1 이상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고 1 이하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주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지력과 자만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확대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경은 이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에 어떤 즐거움도 희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수환도 마찬가지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영경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 해결책으로
외출을 하게 되는데 영경이요. 외출을 한다는 것은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것은 보호자의 허락이 있으면 아마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환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보호자로서 외출을 허용하고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충고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낫지 못한다. 더 의지를 가지고 외출해서 술 마시지 말고 병원에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된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데 수환은 이 수환과 영경은 이것이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외출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있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있다가 들어오고 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일주일 이상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언니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이 왜 언니들을 등지게 됐나 하면 그 이혼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이민 몰래 이민가 버린 그 전 남편 그리고 전 시부모 그리고 새로 재혼했으니까 그 가족들이 고소해서 재판을 걸려고 이 영경이 시도를 했는데 큰 언니는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 다 잊어버리자 모든 걸 덮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경은 이 두 언니하고도 만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게 술을 마시고 술을 힘을 빌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수환을 만나고 이 요양병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상당히 비극적인 두 주인공의 모습을 이 소설이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톨스토이의 부활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결국 수환이 영경에게 외출을 허락한 어느 봄밤이 둘에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 친구 결혼식에서 만나서 술 마시고 취해서 엎드려 있는 영경을 등에 업고 집에 데려다 준 그날이 첫 번째 봄날이고 이 외출을 허락한 봄밤이 두 번째 봄밤인데 그 봄밤과 이 봄밤 사이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출이 허락되고 영경이 외출을 해서 편의점에서 소주도 사고 뭐 이렇게 사발면도 사고 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 중에 수환이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이 최고로 악화되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동안 이 영경은 혼수 상태가 되어서 모텔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영경의 몸을 처음 업었던 봄밤이 둘의 시작이었다면 외출을 허락한 그 봄밤이 둘의 마지막이 되었다. 영경은 외출 후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고 모텔 주인의 신고로 의식불명된 그녀는 앰뷸런스로 실려오게 된다. 수아는 영경이 혼자 술을 마시던 그 시간 속에 생을 마감한다. 결국 둘은 마지막 순간을 하지 못한다. 영경은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전히 되찾지 못했다. 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치매성, 알코올성 치매 현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환에 대해서 기억도 이제 희미해진 것입니다. 수환은 죽고 영경은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이제 결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의 결정적인 주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암울한 스토리지만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주제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영경은 뭔가 자신의 삶에서 엄청난 것이 전부라는 것이라 느끼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요양은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렸고, 그러니까 수완이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의식이 치매에 걸렸으니까 완전히 모르고 뭔가 내가 잃어버렸구나 한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찾아다닙니다.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수완이 죽었다는 그 사실조차 확실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의 병실의 문을 열고 다닙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고요. 요양원 사람들은 영경 없이 죽어간 수환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처음에 저기를 품었다. 그렇죠. 임종을 못 봤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거하는 부부인데 이내 곧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영경을 보면서 그녀의 온전치 못한 정신이 수환을 보낼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 견뎌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영경이 이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수환이 아직도 살아있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의지로 자기 정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술을 마시러 외출을 한 상황에서 수환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끝까지 먼저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영경의 모습을 직감적으로 이 간호사들이나 병원의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가족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공통점은요 두 번째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는 이 두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일종의 이것도 사랑인데 서로 의지하고 감싸주는 이 과정 속에서 툴툴툴의 그 얘기가 그 소설의 얘기가 아마 부모는 사랑이었던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부모는 병 혹은 고난이고 분자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더 크다면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보다 이 병이 더 크다면 죽음이나 병이나 고난이 더 크다면 1 이하가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1 이상이었는지 1 이하였는지 이것은 뭐 소설이 다 얘기하진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독자들이 이제 판단하게 하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얘기가 이 모티브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여선의 봄밤을 읽으며 삶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작품 해설로 넘어가 보면요. 봄밤에 대해서 지금 둘째 단락부터 얘기되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요. 봄밤은 매일 이산하는 가족처럼 하루하루가 몰락이자 죽음인 중년 커플의 종말을 다룬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의 대가로 죽음을 얻는다면 예, 로미오와 줄리엣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인데요. 이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다 죽음에 이르거든요. 봄밤의 부부는 이미 지척에 다가와 있는 죽음이라는 최종점에 때로는 회상의 삶을 살고 때로는 자학의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 중독자 영경과 류마티즘 환자인 수환은 일명 알루 커플로 불린다. 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자 수환이 먼저 요양원에 들어왔고 영경이 세간을 정리하고 따라 들어왔다. 그레처의 행복, 전 아내의 사기와 잠적, 이혼과 도둑맞은 양육금이 둘을 불행의 끝자리로 내몰았지만 소설 초점은 그 불행의 조건을 상세히 밝히는 데 있지 않다. 사실은 소설의 핵심은 이 두 사람의 그 서로 의지하고 감싸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가 배려를 했는지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스로 그 불행의 원인을 탐색하기보다는 그 너머를 탐문한다. 모든 것을 이런 이들이 서로의 위로가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서로에게는 위로가 된다.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자가 잃은 자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위로를 준다는 것, 이것이 이 소설에 사실은 감동을 주는 어떤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설의 문장들을, 중요한 문장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다는 게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큰 언니와 둘째 언니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소설 전체가 바로 산다는 끔찍한 삶의 이 대표적인 두 주인공을 지금 등장시켜서 인간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최종 순간까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이제 주제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환과 연경은 지금 동창회 결혼식에서 만났죠. 자, 그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수환은 술이 역병으로 취한 연경을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다음날부터 그들은 매일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수환이 술을 잘 마시지 못했으므로 술자리는 늘 연경이 만취해서 뻗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수환은 그날 그랬던 것처럼 연경을 업어 그네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번거로운 과정은 일주일 만에 수환이 옥탑방을 정리하고 연경의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그 후 그들은 딱 한 번 빼고는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악화되자 수환이 요양병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연경도 요양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육쪽으로 가서 그 대화 부분입니다. 수환과 연경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슬퍼서 우는 거 아닌 거 알지? 연경이 말했다. 난 슬퍼도 못 우는 거 알지? 이 관절염의 일종의 합병증으로 눈물샘이 말라서 수환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환이 말했다. 참 장한 커플이다, 우리. 서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너무 최악의 상황인데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위로를 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아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자신의 병이야말로 풍부를 무한대로 늘리고 있어서 자신의 값은 1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점점 0에 수렴되어 간다. 자, 아까 분모와 분자 이 관계가, 그죠? 자만심과 이지력을 대입해도 되고, 인간의 그 어떤 한 인간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수아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입해도 됩니다. 거의 수아는 자기가 볼 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43살에 연경을 만난 후로 취한 연경을 집까지 업어오는 일 말고 연경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분모가 이토록 확 늘어나기 전에도 이미 분자의 숫자마저 미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연경이 한 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연경이 기꺼운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자신의 분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이라고, 연경에게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크게 하는 일이라고 수아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외출을 허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보통 우리 가족들이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이거 치료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런 일종의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환이 연경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저기 자기 이 삶의 의지를 넣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6쪽 밑에서 두 번째 인용입니다. 친구의 재혼식에서 연경을 만나기 전까지 수환은 언제든 자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검처럼 지니고 살았다. 그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밤마다 자살할 시기를 저울질하며 마음을 벼리는, 이게 오타입니다. 벼린다는 것은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벼리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만큼 심각하고 극단적인
좌절 상태에 빠졌다가 영경을 만나서 그나마 지금 서로 의지가 된 것입니다. 예, 6쪽 지나서 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7쪽 두 번째 인용입니다. 개직한 지 두어 달쯤 지나 친구의 재혼식에서 수환을 만났을 때 영경은 술을 마시면서 자꾸 가까이 앉은 수환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마 수환이 영경 가까이 자꾸 와서 앉았던 모양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을 자꾸 너무 많이 마시니까 도와주려고 결혼식장에서 딱 봤을 때부터 네.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가까이 자꾸 와서 앉으니까 영경이 술을 마시면서 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을 때 그녀는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우아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동점이 있는 거죠. 거의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좌절했을 때 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그것이 반복되다가 일주일 만에 같이 동거를 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 조금 이제 이 대목은 이제 외출해서 영경이 술을 마시는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리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7쪽입니다. 막차를 타고 읍내에 내린 영경은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두 캔과 소주 한 병을 샀다. 편의점 스탠드에 서서 맥주 한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후 캔에 좋은 입구에 소주를 따랐다. 자, 소주와 맥주를 그죠? 섞어 마시는 거죠. 한 모금 마시고 소주를 따랐다. 그런 식으로 맥주 두 캔과 소주 한 병을 비우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몸은 오슬오슬 떨렸지만 속은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꽉 조였던 나사가 돌돌 풀리면서 유쾌하고 나른한 생명감이 충만해졌다. 이게 모두 중독된 몸이 일으키는 거짓된 반응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까짓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전설 빠는 허기진 아이처럼 그녀의 몸은 더 많은 알코올을 쭉쭉 흡수하기를 원했다. 영경은 큰 라면과 소주 한 병을 더 샀다. 큰 라면에 물을 부으며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서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렸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아, 이것은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선봉밤이라는 작품의 시입니다. 시가 생각난 것입니다.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스크린으로 김수영 시인의 봄밤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모티프가 이 소설에 기획됩니다. 첫 번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고요. 두 번째는 김수영 시인의 시 봄밤이라는 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스크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이 대목이 시 구절입니다. 영경은 작게 엎드렸다. 강물에 떨어진 불빛처럼 격한 업적을 바라지 마라. 이것도 김수영 시 구절입니다.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영경은 자신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며 소주와 컵라면을 먹는 그녀를 사람들이 견눈질했다. 영경은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과자 한 봉지와 페트 소주와 생수를 사가지고 편의점을 나왔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영경은 큰 소리로 외치며 걸었다. 아둔한 가난한 마음은 들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김수영의 시입니다. 영경은 작은 모텔 입구에 멈췄었다.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김수영의 시입니다. 이 구절도 갑자기 수환이 보고 싶었다. 자, 이 부분이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다 막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제가, 이 작품 전체 주제가 표출되는 부분입니다. 7쪽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영경은 여전히 수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미 수환은 죽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엄청난 것이 증발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영경은 계속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다른 환자들의 병실 문을 함부로 열고 다녔다. 요양 온 사람들은 수환이 죽었을 때 자신들이 연락두지인 영경에게 품었던 단단한 저기가 왜? 연락을 했는데 술이 취해서 못 받았거든요. 영경이요. 그 모텔에서. 그래서 이제 저기가 있었는데 물러져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뀐 것을 느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마지막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경의 온전치 못한 정신이 수환을 보낼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 견뎠다는 것을, 그리고 수환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죽어버렸다. 이제 정신이 기억이 사라졌잖아요.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기억은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틴 것이죠. 수환이 죽을 때까지는 이 정신을 버틴 것입니다. 사실 힘들게 버텨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감하고 나쁜 마음을 오히려 연민과 동정으로 바꾸었다. 늙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고 끝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뒤에는 평론과의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살펴보시기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다시 스크린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핵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줄거리와 구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와 상관이 있는데 이 소설은 사건의 줄거리, 즉 이야기의 그 내용뿐만 아니고 이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과거와 현재를 계속 교차함으로 해서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지 않고 또 조각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의 가닥들이 큰 서사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조각처럼 이 줄거리는 하나로 다시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소설의 구성은 이게 계속 퍼즐처럼 이 두 사람의 이 비밀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노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독자들은 아, 이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동거까지 하게 되고 이 요양원까지 왔고 죽음에 이르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지 않고 퍼즐처럼 그것이 이제 이 구성의 힘이죠. 구성의 힘입니다. 조각처럼 떨어져 있는 이야기의 가닥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윤곽이 드러난다. 요양원에 함께 머무는 영경과 수환이 또 주변인들의 말과 대상, 이 주인공들의 뭐 상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이 퍼즐처럼 이 작품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여성 소설의 특징은 이 전유인데 기존의 사회적 통념, 기존의 문학 작품을 자기식으로 전유, 즉 뭔가 다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가족간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기존의 우리 통념, 사회적 윤리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자기식으로 바꾸는 거죠. 전유해서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외출을 허락하는 거, 가족이 외출을 허락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설, 근여성 소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물을 해서 충격을 주는 거죠.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죠. 아,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다. 이것도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논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봄밤은 사랑과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자기식으로 역시 전유했다, 재해석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 등장하고 작품도 등장하고 톨스토이의 부활도 등장해서 이 공통점은 삶과 사랑이다. 뭐 이런 주제를 그 시와 소설에서 전유했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경은 이틀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요 근래 이틀 만에 돌아온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번에 일주일 만에 거의 송장골이 되어 돌아왔다. 수환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합병증인 쇼그렌 증후군으로 림프샘이 말라붙어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너무 지금 극한 상황에서 이 외출을 허락하는 이 수환의 심정이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그런 직감을 하면서 그래도 외출을 허락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이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통념을 벗어나거든요.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수환이 죽는 날까지 영경은 술을 끊지 못해서 외출을 하게 되고 영경을 볼 수 없으리라고 직감하지만 진통제를 맞아 멀쩡한 척 하면서 그녀를 보내줍니다. 사실은 자기도 죽기 일부 직전까지 왔는데 진통제를 맞아서 자기는 아직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외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술에 의존하는 영경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는 의학적으로 보든 도덕적으로 보든 알코올 의존증은 상당히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건전선 소설가는 이런 우리 상식을 조금 벗어난 어떤 소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 수아는 무책임한 건가? 영경은 한심한가? 그것에 술에 의존하는 영경은 한심한가? 허락하는 수아는 무책임한가?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의 일종의 토론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억상실과 존재의 또 다른 의미. 바로 이제 아까 읽었던 마지막 그 대목입니다. 영경의 온전치 못한 정신이 수환을 보낼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 견뎠다. 그리고 수환이 떠난 후에야 안심하고 죽어버렸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영경은 수환의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요. 그래서 소설에서 기억상실을 안심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봄밤이 사랑 그리고 죽음 모든 것에서 상식을 좀 벗어나는 어떤 이 사건의 전개가 독자들로 한번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하게 하고 때로는 충격을 주고 그런데 오히려 사랑의 더 깊은 진실의 또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권여선 작가의 소설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김수영 시인의 봄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곳곳을 인용했거든요. 영경이 술을 마시고 이 시가 생각나서 곳곳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김수영의 작품 자체가 봄밤입니다. 이 제목이요.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자 여기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는 밤. 바로 봄밤이죠.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자 반복되는 어떤 구절은 서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절제를 마지막에 외칩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마시고 이 시를 기억해낸 그 영경의 이 무의식 속에 어떤 이 주제의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요. 톨스토이도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술을 마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기 서둘지 말자. 서둘지 말라. 나오죠?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영경이 술을 마시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수영의 봄밤을 계속 읊조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여 하는 것이 또 뭔가 이 소설의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죠? 절제여, 나의 아름다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이 부분이 영경이 술을 마시면서 거의 이제 정신이 빨리 돌아갈 때 이 구절을 외치고 반복 시의 마지막 부분을 또박또박 반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과 김수영의 시 봄밤이라는 이 시의 이 요소들을 이 작품에 이 점유 가져와서
재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보지 않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님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는 초조한 마음을 다독이고 가누며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을 벼리는 김수영의 봄밤의 이 자아, 서정적 자아, 그 순간이 부활을 꿈꾼다. 이제 이 부활은 이제 톨스토이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봄밤에 나오는 그 자아가, 주체가 그 순간에 그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순간에 이 부활을 꿈을 꾸는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시적 각성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한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이 소설적 어떤 장치로 톨스토이의 부활을 끌어들이는 것, 김수영의 시 본방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자, 이거 이제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 인용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한번 분자, 분모 분자, 자만신, 이지력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는 거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놓고 1 이상인가, 1보다 작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대화를 연경과 수완이스로 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여기서 모티프로 작용하는 것은 톨스토이는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 어느 하나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톨스토이의 소설적 주제가 아닌가.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해석입니다. 해석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경과 소아는 바로 이 분자와 분모 얘기를 가지고 사랑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를 실현하고 있다기보다는 행운의 몫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과 김수영의 봄밤이라는 시를 이 소설 권여선의 봄밤이라는 소설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 작품의 주제가 상당히 성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작품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발표한 이모라는 작품에도 이러한 주제가 연결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권여선의 봄밤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이나 또 뭐 같이 토론해 볼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좋은 자료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글을 쓸 적에 동일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표절의 그 경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하면은 그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에세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봄밤도 물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또 시 제목하고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표절의 시비의 그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항상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톨스토이의 부활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그대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김수영의 봄밤은 김수영이라는 시인 이름과 봄밤이라는 제목이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시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애타게 마음에 서둘지 말라, 뭐 등등 강물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인용, 즉 김수영이라는 시인 이름도 언급 안 하고 김수영의 시 제목인 봄밤도 언급 안 하고 이 소설의 제목이 봄밤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의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영
시인과 또 봄밤이라는 시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아, 이것은 김수영의 시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톨스토이의 부활은 당연히 표절이 아니고 김수영의 봄밤도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 김수영의 작품에서 인용했구나라고 대부분은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 개인이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제목을 그대로 본다고 썼다는 네,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작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요를 얘기하셨는데 전자가 예. 구율 전자 전자죠? 예, 예. 전달하다 할 때 그 전자입니다. 예. 전달을 해서 자기 것으로 가진다. 예. 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이론이 있는데 뭐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이 있다. 그걸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자기가 이걸 그 사상을 그 개념을 자기식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게 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철학과 문학과 역사 인문학에는 이 전유가 상당히 많이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독창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 선배 철학자들이 했던 어떤 개념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용어를 좀 바꾸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자요, 이술자.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지금 이 작품도 톨스토이의 부활과 김수영의 봄밤을 그 주제가 사실은 원래 주제가 있을 텐데 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그 이 소설에 맞게 또 이렇게 변환이 되어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또 의견이 있으시면 그 저기 뭐야 그 미당 소송 중에 저 공부도 소조세로 그러나 보다 하는 시 있잖아요. 국화협에서 예. 예. 그것도 이제 유사하게 많이 써먹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 이건 물론 서정주 시인데, 서정주 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뭐, 예를 들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용해서 합격을 하고 했을 때 그게 힘들었던 과거를 이제 그 국화협에서라는 시를 쓰면서 인용한 예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다 전유라고 볼 수가 그것은 이제 전유라기보다는 인용인데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 시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한 거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할 때 이제 자기가 뭐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동안 이 고시 공부에 합격하기 위해서 봄부터 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전유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건 그냥 인용인데 이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되 꼭 그 인용 자료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것은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고 서정주 시 국화협회에서의 구절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조금 다른 각도의 예.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께서 일단 평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설이 아닌 시에 대한 질문을 좀 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랫동안 시를 읽어봤고 시를 또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시집을 내는 출판사를 만약에 네 번만 대라 그러면
뭐 시를 좀 이제 쓰시는 분들은 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제 문학과 시선사의 문진 시선하고 창비의 창비 시선, 그리고 이제 민음사의 민배시,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시집, 뭐 이런 정도를 아마 다 뽑을 것 같아요. 시집이 나오는 대표적인 한국의 출판사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네 곳에서 나오는 시집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집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고 나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젊은 시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시를 장식적으로 시를 길게 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시가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시가 어려워야 되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좀 고결을 듣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수님,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더니 답이 없어요. 이건 너무 쉽게 썼다는 거예요. 시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쉽게 쓰여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이제 언질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평론가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지금 출판사에서 나오는 최근에 이제 시집들, 특히 젊은 시인들의 시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어려운가, 꼭 어려워야 되는가 이런 질문의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가 보통의 언어와는 다르고 이제 그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혹은 논문이나 신문 기사나 신문의 논설이나 같은 것이 이제 일상적인 언어라면 시의 언어는 이 일상적인 언어와는 좀 다른 언어이죠. 그 언어는 의미만 전달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전달되면 그 의사소통이 성공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의 언어는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 그걸 이제 운율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 그 안에는 이제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와 비유와 상징, 그 다음에 어조, 말투, 다양한 말투, 그리고 화자의 화자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시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화자를 통해서 말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시를 구성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들을 한 대여섯 가지 있다면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보통 의미만 전달하지 않고 그런 음악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미지의 요소, 이미지는 이제 회화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투, 어조의 요소, 화자의 다양성, 이 다층적인 장치를 통해서 말함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내면의 의식 플러스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전달하는 것이 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언어는 의미만 전달하기 때문에 쉽게 쓰고 쉽게 표현하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시의 언어는 이것이 더 현대적인 시대가 더 현대화될수록 더 미묘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운 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쉬우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묘하고 복잡한 걸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치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운율이라는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미지와 비유와 상징이라는 다른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조를 미묘하게 해가지고 뉘앙스를 혹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는 의미만 전달되지 않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전달됨으로 해서 미묘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좀 쉽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시인도 있고 어렵게 전달하는 시인도 있고 근데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시의 언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필연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가 있고 쓸데없이 어려워지는 시도 있겠죠.
그러니까 괜히 어려지는 시도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어려지면 그거는 좋지 않은 시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어려워지는 부분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 어려워지는 거, 그걸 좀 분간할 수 있는 안목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질문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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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좀 쉬면 어려우냐 그 이제 하는데 그 지난번에 저 우리 송천 선생님한테 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백고이라고 하는 분이 백남순이가 시를 아주 쉽게 쓰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 노파에게 친모에게 봐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겠느냐. 또 어렵다 그러면 더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분은 쉽게 쓰는 시보다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백고이를 뭐 가려운 시인이라고 안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꼭 어려워야만 되는 시냐. 그리고 또 짧은 시를 이제 그 하면은 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아주 짧은 세상 제일 짧은 too long 너무 길다. 그게 제일 짧은 시래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얼른 볼 때 시는 시로서 이제 또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는 길어야 좋은 건지 또 의미가 어려워야 좋은 건지 그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가 쉬워야 좋은 시냐 어려워야 좋은 시냐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쉬운 시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어려운 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그 시는 오히려 쉬운 언어를 통해서 단순성의 미학을 추구해서 독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그 단순한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긴 것과 짧은 것인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짧아서 좋은 시가 있고 길어서 또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짧든 길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의미만 전달하는 일상 언어와는 다르다. 시는 더 복잡 미묘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는 느낌과 분위기와 뉘앙스만 전달하는 시가 있습니다. 의미는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보통의 언어는 뉘앙스, 느낌, 분위기 이런 걸 잘 전달 못하고 의미만 전달하니까 시는 그 보통의 언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는 의미가 분명하진 않지만 즉 주제나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게 묘한 어떤 느낌과 뉘앙스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연으로부터 느끼거나 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느끼는 그 느낌의 세계, 뉘앙스의 세계,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된 시도도 있습니다. 그 점만 잘 이해하시면 짧든 길든 어렵든 쉽든 그것은 다양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또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